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받침 없는 문장 읽기 두 번째 권을 같이 만들어 보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쭉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이응과 전체 복습 3이 나옵니다. 같이 있는 이유는 반을 접을 거라서 그래요. 끝에 있는 것과 처음에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읒이 나옵니다. 이응 다음에 지읒. 치읓, 그 다음에는 키읍, 티읕, 피읍, 히읕 이렇게 하면은 일곱 장이 다 끝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다 프린트를 하시면 이렇게 일곱 장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맨 앞에 것은 놔두시고 뒤에 여섯 장을 각각 앞뒷면으로 카피를 하셔야 돼요. 복사를 다시 그래서 앞뒷면으로 할 수 있게끔 순서대로 이응, 지읒, 키읍, 티읕, 피읍, 히읕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앞장 페이퍼를 빼시고 커버 부분을 빼시고 그 다음 면을 앞뒷면으로 카피를 하도록 하세요. 이응하고 그 지읒 부분은 같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치읒이 되겠죠? 치읒,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카피를 앞뒷면으로 하시면은 네 장이 되겠죠. 전체가 네 장. 네 장이 돼서 책을 딱 반으로 접으시면 다음과 같은 책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흑백으로 하셔도 돼요. 전 아이를 보기 예쁘라 칼라로 했는데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가운데 긴 스테플러로 찍어주시면 이렇게 맨 처음 부분이 이응이 나옵니다.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히읗, 히읗. 그 다음에는 이제 복습이지요. 기역부터 시옷까지 지난번 했던 복습. 이응, 히읗.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응용이 많이 되는 건데 이따가 보시면 알고요. 그 다음에는 문장 전체 복습. 이거는 한글 기초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간단한 문장들입니다. 문장 전체 복습 2는 1보다는 약간 조금 더 어렵게 한 거예요. 조금만 변형을 했지요. 문장 전체 복습 3은 조금 더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 2, 3 순서로 하시면 되고요. 이 읽기 응용이라고 나온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읽으면 아이들이 다 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쭉 만들어서 아이들 읽게 하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 이용하실 때는 제가 번호를 써놨잖아요. 1번 하면 아이들이 티읕 부분에 1번을 다 가르치면 돼요. 타조 타고 가요. 3번 요구르트 마시기. 연필을 가지고 그거를 짚어가면서 읽도록 하세요. 키읕 찾아봐라. 키읕의 2번 코가 크다.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밑에 영어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장 읽기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만드셔서 수업 시간에 용이하게 사용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